저는 작년 2월에 첫 영상을 게시를 했고 작년 2월? 딱 1년이 됐어요. 딱 1년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올해 유튜브 목표가 네.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 구독자를 20만 명 20만 명 모으고 싶다라는 네. 목표가 생겼는데 네. 그런 겸 1년 동안 제가 이제 유튜브 운영해온 거를 네. 한번 뒤돌아보고 이제 좀 반성을 해보니까 네. 좀 이 전략이나 작전을 바꿔야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대표님 영상들을 보고 많이 참고를 했는데도 네. 요거는 정확히 가서 여쭤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채널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제가? 채널은 제가 출연하거나 촬영을 하는 채널은 아직 아닌데 네. 국내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 네. 좀 특이하거나 재밌거나 이야기거리가 있는 애들을 제가 먼저 찾아서 네. 그거를 좀 제 나름 깊게 연구를 해서 그거를 편집으로 해서 올리는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네. 한마디로 설명됐어요. 알아들었어요. 네네. 괜찮은데요? 편집 시간 얼마나 걸려요? 그게 사실 영상 한 달에 몇 개 올라가요? 그게 사실 첫 번째 고민인데요. 네. 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 개를 올리더라고요. 한 달에 두 개. 근데 생각보다 많네요. 이거 딱 얘기 들어보니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두 개. 시간은요? 그 영상 길이. 영상 길이는 최근엔 조금 늘어서 8에서 10분 정도. 8에서 10분. 최근 두 개가 그랬고요. 네. 그 최근 그 전 거는요? 그 전 거는 5에서 6분 정도가 10분. 그래서 올해 작년에 총 11개 정도 미드폼으로 올렸고 11개 미드폼. 네. 그 간격이 길다 보니까 그 사이를 좀 이러면 한 달에 한 개인데? 아, 쇼츠 포함해서 예, 쇼츠를 그거를 잘라서 중간중간에 좀 올렸었어요. 잘라서 쇼츠는 몇 개 올라갔어요? 20개 올라갔어요? 아니요. 그 제가 일부러 영상 하나를 만들 때 파트를 한 4-5 파트로 만들거든요. 아, 쇼츠가 많구나. 네, 그 파트를 하나라고 쳐서 지금 한 50개 정도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쇼츠 포함하면 일주일에 한 개는 올라간 거네요. 네. 예. 그러고요. 그리고 작업 속도가 네. 저는 작년에 네. 일을 한 방식이 어땠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하자였었어요. 원래는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 네. 그래서 좀 그게 휘둘리거나 마음이 조바심이 생길까 봐 좀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말고 내 소신껏 하자. 알고리즘이 네. 없다고 생각하자.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한 달에 두 개 올린 적도 있는데 제가 왜 생각하니까 한 달에 하나는 두 개 이상 올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한 마지막 컨텐츠 한 두 개 정도는 더 오래 걸렸어요. 점점 오래 걸리게 되는 전전 컨텐츠는 한 4정도 있었지만 한 3달 정도가 걸렸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10월에 알고리즘 신경 쓰지 말고 일하자 영상 업로드 하자 하고 일을 하고 있다가 네. 알고리즘이 좀 잘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네. 그때 500명이던 구독자가 한 4천 정도로 늘어나고 네. 지금은요? 지금은 한 5천 초반대 5,100 안 될 정도.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기네요. 네. 중요한 시기. 네. 그래서 20만도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텐도 없을 수도 있고 아 세밀하게 생각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일 하세요 원래? 지금 전업이에요? 아니면 네? 직장 다니면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일하시는 지금은 퇴사를 했었는데 원래 했던 네. 일은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콘텐츠 기획을 했었어요. 광고 대행사에서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콘텐츠 기획을 네. 광고주 제품을 잘 팔아야 되는 일을 했다 보니까 제가 신기해하는 물건도 제가 잘 설명하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좀 재밌게 봐주지 않을까. 저도 재밌는 게 있고 해서 채널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 어떤 제품을 기획해 보셨어요? 네? 어떤 제품 기획해 보셨어요? 저는 주로 뷰티 쪽. 뷰티 쪽? 네. 예, 그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 컨텐츠 기획하셨고 지금 5천 초반대까지 왔다. 네. 네. 두 개 정도 영상이 크게 그게 두 개가 몇 가지 갔어요? 미드폼이었어요? 쇼츠였어요?
미드폼이었고요. 네. 둘 다 한 8분 이상 정도 되는 영상. 아니 그 조회수가 몇 가지 나왔어요? 5천 나올 때? 두 개 다 22만에서 13만 정도. 두 개 다? 22만에서 네. 23만? 네. 그랬고 그때 이제 수익 창출을 받고 이제 그 다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구독자가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다음 영상은 더 잘해야겠구나. 그렇죠, 맞아요. 뭐 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맞아요.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세 달이 걸렸어요. 근데 뭐 다 뭔가 그렇듯이 그 다음 영상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 기획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욕심이 많았는지. 이게 그러면 몇 월 때 올린 거예요? 3개월 걸린 게? 12월에? 12월에 올렸어요. 12월에? 10월부터 12월까지 작업했네. 네. 그 전 거는 8, 9월에 떴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안 되는 걸 보고, 저는 근데 그런 거는 이미, 뭐랄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네, 네. 그 다음 걸 또 빨리 올리자 네. 해서 한 달 정도, 많이 줄여서 한 달 정도로 해서 올렸는데, 요거는 조금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것도 조회수는 잘 안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 채널을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그 뒤에 있는 데이터들 좀 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노출이 얼마나 됐고 네.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을 했고 네. 또 얼마나 오랫동안 나가지 않고 봤냐를 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조회수가 뚝 떨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왜냐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아래 회색으로 네. 지난 컨텐츠들의 평균 데이터 같은 것이 나오고 네. 이번 컨텐츠 그래프가 또 따로 위에 있더라고요. 그런 네, 걸 보면은 잘 된 것 같은데도 좀 생각보다 저조하네? 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뭐 이제 썸네일이라든지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재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말이 너무 많았거나 영상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고 네. 좀 말이 길어졌는데 계속하세요. 궁극적으로 괜찮아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려고 하냐면 네. 그 기존에 해왔던 콘텐츠들을 저는 메인 콘텐츠라고 부르거든요. 네. 8분 정도 그 이상 되는 네. 콘텐츠들을 걔네가 이제 한 달에 한 개 정도를 만드니까 네. 그거를 조금 더 오래 잡고 한 두 달로 잡고 천천히 만들되 네. 그 사이사이에 한 3분에서 4분 되는 쇼츠와 미드폼의 그 사이 정도 되는 소재들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소재를 찾아보니까 아까 8분은 그냥 우리가 8분 롱폼은 아니지만 롱폼이라고 보고 네, 저 기준에서는 네, 그리고 2-3분을 미드폼으로 보서 네네네 맞습니다. 쇼츠하고 사이사이에 넣는다. 네네. 그래서 소재를 찾다 보니까 얘는 되게 재밌는 제품인데 재밌는 서비스인데 그 제품으로서의 매력은 있는데 뭔가 히스토리나 이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적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못 쓰고 이렇게 저장만 해놓고 알아놓고만 있다가 그런 애들을 더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말씀하신 미드폼 저한테는 미드폼인 네. 애들로 한 주에 하나씩을 만들어야겠다 네. 좀 이렇게 작전을 짜봤어요. 너무 느린 거를 좀 보완하고 싶어서 쇼츠는 그대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표현해야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기존보다 많은 영상을 올리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총을 저는 한 방을 쏠 때 한 번에 딱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약간 드르륵 이렇게 따발총을 쏘듯이 쏘게 되면 그게 그 영상이 매력적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서 오히려 이탈을 많이 높이는 이렇게 나쁜 수를 두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고민이었어요. 네. 그거 알아들었어요. 네.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제가 원래는 작년에는 철저히 데이터를 안 보고 있다가 방주직이 채널 알게 되면서 저거 외면하면 안 되겠구나. 좀 숫자를 보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가 제 입맛에 맞는 소재만 갖고 와서 영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제 나이 또래 비슷한 남성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거의 90몇 프로가 2030 남성, 2030, 40 남성이었고요. 지금은 한 80 중반 정도로 바뀌긴 했는데 왜 바뀌었는지는 그것도 잘 모르고 있긴 한데 저는 2030 여성이 좀 더 많이 유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 컨텐츠를 조금 더 다루려고 하는데 앞서 말한 그거랑 좀 비슷한 고민이 뭐냐면 전에 그 성악 하시는 채널 이렇게 네. 와서 상담해 주신 그 영상을 보고 느낀 게 그분이 아마 제 기억에는 고음 컨텐츠가 잘 돼서 네. 고음을 계속 해야 되냐 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조언해 주시기로는 고음을 보고 들어와서 팔로우한 사람, 구독한 사람들이 또 고음을 올리면 이미 봤기 때문에 그 영상은 안 보게 될 거고 계속 고음을 올리면 네 그래서 네. 이미 너를 구독한 사람들이 그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의 흥미를 잃고 안 보게 되면 네 구독자들부터 안 보게 되면 유튜브는 그 밖에 있는 구독자들한테는 당연히 안 밀어주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또 그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저의 구독자들은 주로 남자분들인데 네. 여성을 타겟으로 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기존의 남성들한테는 크게 많이 만약에 매력이 없다면 이거는 기존 구독자도 만족을 못 시키고 공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감사합니다 광고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덩달아 이제 새로운 여성 구독자도 못 모으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걱정이 좀 있었어요 네, 정확하시네요 아, 네. 이거 가지고 여성으로 옮겨가려면 네. 기존 거를 버려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때 꼬일 수도 있어요 또 이걸 가지고 가면 네. 기존 컨텐츠 때문에 여성 모으는 게 10배가 힘들어요 이미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영상은 내가 여성을 끌어들일 만한 영상을 만들어서 들어가 봤더니 다 남성이 울부를 거릴 수밖에 없는 컨텐츠가 있으면 구독을 안 누르니까 그게 네. 내가 스스로 내 문을 앞에다가 지금 가게문을 열어놓고 앞에다 클로즈드라고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10배 힘들어요 드리고. 차라리 하나 새로 파야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3일에 한번 올릴 컨텐츠, 요 여성 컨텐츠를 네. 한 달에 한번 올리는 거랑 같다. 여따 두면 따로 빼면 한 달에 한번 올려도 네, 되는 걸 네. 여따 두면 3일에 한 번씩 올리는 속도랑 같다. 그 정도로 어렵다. 10배 힘들다.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엉킬 수도 있는 위험도 있고 엉키는 건 또 이제 얘네들이 네. 기존 남자들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하고, 컨텐츠니까 네. 남자들은 조회를 안 할 거고 여자들이 조회를 훅 하고 들어오면 섞일 거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남자들 나가. 나 남자들 80% 나가. 나 여자로 채울게. 그러면 내가 이걸 뭐하러 나가게 새로 만들어야지. 왜냐면 이거 지금 기반 다 끄신 것 같거든요. 느낌에 들어보니까. 네. 더 채널을 처음에 오픈하는 내가 뷰티 쪽 네. 경험이 있어서 나중에 브랜디드 뷰티 쪽을 담아보려고 해서 여성을 모으고 싶은 거죠.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왜 여성을 모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뷰티 쪽을 해보니까 여성 소비자들의 성향이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단적으로 되게 한번 팬이 되면 한번 호감을 주시면은 그게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오래가는 거를 많이 보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참 부러웠달까요? 그런 여성 저기 물론 남성 구독자들 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좀 성향이 다르기도 하고 제가 주로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다뤄 이렇게 상대해왔던 쪽이 여성이기도 하달까? 그래서 좀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생각 못 따로 가야 돼요. 아, 근데 일단 컨텐츠 좀 들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어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이 포용해서 갈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회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왔는데요. 네. 그 대표님께서 감사하게 프리랜서처럼 일을 주세요. 아. 그 일을 하면서 같이 괜찮네요. 전업으로 하려고 나왔던 거예요? 아니면 아, 유튜브를? 네. 아니면 그런 셈이에요. 그런 셈인데 유튜브만은 아니고 잘 됐네요. 네. 유튜브만이 아니고 또 뭐 있어요? 아 저는 원래 이제 사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홍보 수단으로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아이디어나 그런 힌트를 좀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보여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멋있어요. 네. 유튜버들이 이게 안 보여갖고 문제인데.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채널 이름이나 로고 같은 거 채널 이름 공개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네, 말씀하세요. 전 얼굴만 좀 네, 얼굴만. 네. 네네. 얼굴 왜 가려야 돼요? 아, 저 잘생겼는데? 제 성격이긴 한데 이게 아는 분들이 보시거나 지금 채널도 아주 소수의 아까 그 대표님이나 네. 컨텐츠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약간 좀 인사이트나 객관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알게 되면은 마치 제가 일하는 거를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또 조바심도 들고 그래서 굳이 하진 않았어요. 아 네. 네. 뭐 이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일단은 가리고. 네. 네. 채널 이름 뭐예요? 채널 이름은 인디샵이라고. 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디샵이라는 채널 이름이나 로고도 이거 왜 여성이 안 들어오지? 이상하네. 제가 다뤘던 소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남성 이거는 아까 제가 한 말 취소. 이건 여성도 데려올 수 있잖아요. 석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채널 명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에 컨텐츠 섞어도 남성들은 안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까 말 취소. 아네 네. 다행이네요. 인디샵이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 로고나 브랜드 그걸 그래. 유튜브 채널로 그치지 않고 제가 앞으로 할 사업의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게 와 멋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 나 이런 얘기 너무 흥분돼. 네, 그래서요 오프라인. 네, 근데 그 오프라인이나 이런 거는 조금 뒤에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죠. 네, 오늘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아까 그런 전략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가 그냥 순수하게 편집하고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안에서 유튜브 영상 카테고리를 먼저 좀 확장하고 싶은 게 있고요. 원래는 편집한 영상만 올렸다가 특정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좀 조회수가 높았던 제품들 중에 몇 개는 좀 논란이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제품은 실제로 제가 구매해서 제가 리뷰를 하는 채널은 아니라서 그런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은 제품들은 조금 직접 구매해보거나 아니면은 여유가 되면은 멋있다. 예, 그 해외에 있는 주로 제품이니까 해외로 나간 김에 좀 그런 거를 촬영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결혼은 좀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뭐, 결혼 언제 할 거예요? 그 아직 계획 없어요? 혼자 사는 계획 없어요. 혼자 살라고? 혼자 네. 살라고? 네. 가족은 어때요? 형제, 형제가? 누나, 결혼한 누나 있고 누나 있고 부모님 계시고 계시고. 아. 네, 제가 막내입니다. 네. 네. 혼자 살아도 되긴 하겠네. 뭐 지금은 네네. 네. 좋은 여자 생기면 결혼하면 되고 네네. 네. 그래서 아이가 왜 물어봤냐면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나. 저도 네. 그랬으면 아마 유튜브를 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해외도 재롭게 다니고 궁금하신 네. 해외 가서 보고 네 그런 그래서요. 다큐 같은 것도 만들고 싶고요. 다큐 그리고 조금 제품 다큐 네 제품이나 그 특이한 서비스 한국에 안 알려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 알려진 서비스를 제가 가서 해보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새로운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할 순 없는데 제가 잘 됐던 영상 중에 하나가 조력 사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위스에 가서 이제 안락사를 신청하고 맞아요. 그 과정을 좀 다룬 컨텐츠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제 컨텐츠 안에서는 근데 그냥 앉아서만 조사하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많이 동떨어진 거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또 다른 거는 새로운 서비스들 특이하고 네. 관심 가질 만한 서비스,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서비스를 찾아서 편집하고 연구한다 그랬는데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좀 타이밍이 잘 탈 수가 있었는데 늦은 네. 것 같은데 그 반려동물을 복제를 하는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슈가 됐는데 그 전부터 조사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걸 늦어가지고 늦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조사한 게 아까워서 네. 할 생각이긴 합니다.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이제 세상 떠는 반려동물을 이렇게 사체를 DNA로 복사해서 똑같이 근데 해외에는 많다고 지금 늦었다는 게 언제부터 늦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슈가 됐던 게 올해 초인가?
극 초반에 한 1월인가 작년 말쯤에 어떤 유튜버 분이 실제 자기 반려 동물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애를 세상에 모두가 다 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후자가 더 들 수도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이거는 올해 초면 한 달 됐네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의 렛데이 강을 건넌다고. 네. 망각 시간이 보름이에요. 아, 그렇군요.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원래 보름 지나면 다 까먹는데. 아, 네. 너무 좋은 일이든지. 네. 15일, 너무 다행입니다. 네, 기억의 강이 15일이면 다 잊혀진대요. 아. 그래서 우리를,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냄비 근성이라고 그러고. 네네네. 보글보글 끓었다 확 좋아졌다는 거. 네. 또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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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품도 잘 몰라야 되고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딜레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니까 사람들이 못 찾아. 샵이란 말이 오해가 된다. 그런가요? 아. 그 독특한 개성적 넘치는 그런 옷이나 그런 네. 것들, 소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느낌. 매장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인디 스토리네, 거의. 네.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제품도 처음에는 그 제품에 대한 것만 알려주다가 제가 되게 선망하는 채널의 방향이 결국에는 이걸 사람이 이 제품을 왜 만들었고 왜 쓰게 됐냐 이거를 해서 결국에 사람 얘기로 좀 빠지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로 보면은 사실 스토리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예.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롱폼을 또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적 시간 돼요? 아, 그게 롱폼이라 하면은 저는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출연하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은 있는데 제가 일할 때 많이 듣기도 하고 영상이 다들 짧아진다라고는 하는데 그 팟캐스트랑 이제 잡지 같은 뭐 보그나 이런 예. 유튜브 채널들이 워치 인 마이 백이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이제 가방에 뭘 갖고 다니냐 예. 이런 거를 소개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게스트를 모셔서 그분의 소장 제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결국에 그 사람도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물건도 같이 얘기하는 재밌네. 이런 거 있어요? 현재? 현재요. 네. 현재는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그나 여성 잡지에 있는 네. What's in my bag 같은 컨텐츠가 네. 주로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컨텐츠는 주로 유명 연예인 분들께서 나오시거든요. 근데 네. 저는 아주 특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렇게가 유튜브를 좀 확장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게 이제 잘 되면 그 다음에 제 채널 이것도 조금 고민인 게 네. 궁극적으로 인디샵 뒤에 제가 매거진이라고 붙여놨거든요. 제가 네. 리뷰를 하진 않지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처음 이 채널 개설할 때 목표이기도 한데 온라인으로 정기 간행물을 내는 네. 그런 매거진 같은 거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두 번째 그 목표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네. 그래서 GQ나 에스콰이어 같은 네. 그런 막 엄청 명품이나 이런 애들이 등장하는 잡지는 아닌데 오히려 네. 그보다 많이 안 알려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하는 그런 정기 간행물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대표님 채널을 보고 좀 힌트를 얻었는데 네. 원래는 특이한 해외 제품을 제가 직접 갖고 와서 우리 채널에 샵을 만들어서 팔까? 팔아볼까?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제가 광고나 이런 거는 해봤어도 물건을 직접 재고를 갖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네. 네. 제가 아는 제 성격이랑은 또 잘 안 맞기도 네. 하고 재고를 좋은 생각이에요.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 그 대표님 채널 알게 됐을 때 팟캐스트 네. 하시는 거 보고 힌트를 네. 좀 얻었던 게 제가 지금은 원래는 영상 자체에 자막을 넣어놨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빼고 그리고 네. 이제 영문 자막이나 해외 자막을 넣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유입이 만약에 잘 생기게 된다면 네. 이제 국내 업체랑 연계를 해서 이제 국내 제품을 해외로 팔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조금 들었어요. 개고추 판매하는 거. 네, 네, 그거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좀 네. 그렇게 깊게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아주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정도가 있고, 그냥 막연하게 든 생각은 나중에 아주 프라이빗한 그 경매를 하는 그런 소더비나 이런 데처럼 네. 그런 곳을 만들고 싶다. 근데 이제 제 로고나 이런 게 좀 들어가서 연관성 있게 보이게끔. 네, 브랜드, 우리 게 브랜드.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네,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이 채널 하나에서 다 할 수 있겠네. 네. 어, 섬세한데요. 생각이 크시네. 아, 나, 내가 말하는 글로벌이 이런 건데. 저는 그러거든요. 한국에 태어났어도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은 네. 글로벌부터 출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난 영어권에서 태어났으라는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멋있네요. 여기서 당장... 지금 당장의 수익이 될 건 뭐로 보여요? 먼저 회사 사장님이 프리랜서로 비용을 주시니까 일단 운영은 되는데 맞습니다. 그 일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네네네.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온다면 어디서부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저는 사실 그게 바보 같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조금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콘텐츠를 늘리는 거는 사실 유튜브의 수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팟캐스트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물건을 연동을 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거나 이런 거를 만약에 제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췄을 때 하면 좋을까? 네. 이것도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네. 잘못 브랜드들을 네. 넣으면 성장이 늦어지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분은 그 브랜드들을 담으면 성장 속도가 늦어져요. 아. 근데 브랜드들을 안 담고 성장 속도를 올린 다음에라면 네. 브랜드 금액이 올라가요. 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해줬군요. 수치는 막. 네. 그 광고비니까 나오면 안 돼서 계산을 해줬는데 네. 지금 차라리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서 써라 그랬어요. 아, 그 정도로? 왜냐? 지금 우리는 독보적인 분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기는 네. 경쟁이 있어요. 아, 이겨야 되는군요. 경쟁이 지금. 있는데 순위 안에 안 들어가면 네. 그다음부터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아. 광고를 느껴보면 순위에 못 들어가고 뒤쳐져 오는 사람들이 네. 광고 없이 그냥 쫙 밀고 올라가서 네. 내가 순위 밖에 나가거나 순위 지금도 7위 정도인데 네. 순위 밖으로 나가버리면 광고 자체도 안 들어오고 근데 순위를 올려버리면 광고 단가가 막 천대까지 가니까 네. 한 건에 천대까지 네. 가고 천 이상도 가니까 네 그렇군요. 여기서 내가 지금 힌트를 얻어야죠. 아 그러면 저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많이 성장을 해 많이 놓는 게 무조건 우선이고 그렇긴 한데 네. 우리는 경쟁자가 없잖아. 아 맞다. 우리는 경쟁자가 지금 없거든요. 네. 그럼 K굿즈를 해외로 소개하는 일을 네. 내가 판매만 생각하지 말고 네. 영상 제작해서 해외에 알리는 것도 나는 브랜드도 수익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아. 여기다가 제품을 갖다가 나한테 이분들이 공급해서 뭐 쿠팡 파트너스처럼 몇 퍼센트가 아니라 네. 해외로 알리는 걸 내가 할 테니 나한테 벤더 정도의 대우를 해달라고 아. 얘기해도 네. 그리고 배송은 내가 안 해도 네. 공장에서 직접 배송하게 하거나 하는 형태로도 가도 되는 입김을 가지려면 네. 만 명만 넘어가면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지금 해외 유저가 일단 있어야 되니까 네. 국내 만 명쯤 되고 지금 해외 언어를 잘 여시면 네. 해외 속도 늘어나는 건 금방이고 네. 대신 네. 해외라는 건 전체 숫자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의 효율을 보이느냐 아. 내가 지금부터 발굴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나라에 먹힐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느냐를 그냥 글로벌이라고 묶는 게 아니고 내가 영상 만들 때마다 내 채널에 해외 어느 나라들이 주로 온다라는 걸 우리가 딱 일목요연하게 제일 이런 데서 네네. 매체 정리하듯이 네네네네. 매체 조사하듯이 뭐 인플루언서나 셀럽들의 카테고리 정리하듯이 내가 네. 좀 모아놓으면 네. 그러면 나는 발굴할 때 나한테 유리한 네. 내 유저한테 유리한 거를 상품을 발굴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타겟팅을 하면 되니까 네네. 그런 개념을 잡으시면 거기서도 힌트를 생각하면 돈도 좀 빨리 될 수 있고 금액을 욕심 안 부리면 네네. 차분차분 해가면서 그리고 작은 돈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세울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내가 얼마큼 됐을 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해보는 거다. 네. 이들 반응이 어떤지. 네네. 내가 금액을 불러보고 이들 반응이 어떠면 측정 가격이 지금 시장에서 이 피부로 느끼는 가격이 온도가 이 정도겠구나. 네. 그러나 나중에 좀 더 올라가면 내가 좀 더 배짱 부려보고 고가를 불려와서 내 채널의 가치를 좀 알려주는 방식으로 네. 내 가격은 내가 측정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아. 왜 지금 이거는 바로 해도 될 것 같냐면 네. 나는 영상 한 다음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리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네. 값어치가 있고.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늦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소중한 걸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영상 한 달에 하나밖에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영상은 한 달에 하나밖에 이 정도 퀄리티는 만들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귀한 거. 네. 여튼 그래서 네. 그러고요. 예. 어, 네. 그런 거다. 그런 사업을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더 커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롱폼에 가까운 콘텐츠를 할 생각이고 네. 촬영을 하는 다큐 형태는 길어도 한 20분 정도를 다큐 형태로 가면 되니까 훌륭하죠. 네. 예. 팟캐스트는 사실 뭐 프리미엄 사용자 한정이긴 한데 이거 팟캐스트 다큐 형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면 편집도 쉽고 네. 네. 좀 그냥 뭐 다른 일 하시면서도 듣는 쪽으로 아 그것도 궁금했던 게 제가 예전에 SNS 콘텐츠를 이제 광고를 했을 때 네. 이 사용자가 소리를 키고 봤는지 끄고 봤는지 같은 데이터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팟캐스트를 하면은 팟캐스트는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를 그냥 볼 사람은 많지 않고 저는 오히려 다른 일을 하면서 이는 화면은 닫아놓고 들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한단 말이죠. 네. 저는 그렇게 들으니까. 네. 근데 그랬을 때도 동일하게 그 효율이나 트래픽으로 쳐주는지. 조금 저는 궁금했어요. 영상을 화면을 안 보고 예. 소리만 들었을 때 쳐줘요. 아 그렇군요. 네, 영상은 돌아가니까 인정해주고 네. 그래서 원래 잘 때 이렇게 틀어놓고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맞네요. 화면 모드 저도 그런 틀어놓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 인정해주니까 그건 네. 상관없고 네. 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거는 제가 뭐. 됐어요? 질문 다 된 거예요? 하나 좀 아, 네. 짤짤한 네. 질문인데 네. 이거는 좀 보여드리면서 아 그러면 네, 네 그거 먼저 어떤 걸 보여줘요? 그 스튜디오를 좀 보여. 아 잠깐만요. 네. 예. 몇 시예요?